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총이 발명이 되고 꾸준히 개발이 됨에 따라서 같이 발전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탄창입니다. 물론 전쟁도 있습니다. 탄창은 총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 총알을 보관하는 물건인데요. 정말로 다양한 탄창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탄창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총을 보면 전부 다 탄창이 휘어져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소총을 봐도 탄창이 휘어져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꼭 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M1 게런드 소총입니다. M1 게런드 소총을 보면 탄창이 우리가 흔히 하는 탄창이 아니죠?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는 형식의 탄창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총알을 많이 못 넣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많아봐야 10발밖에 넣지 못하는데 실제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탄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탄알을 많이 넣어야겠다라고 각국의 무기 개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탄알을 많이 넣으면 자동적으로 보병의 화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하면 유사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든 게 이 막대형 탄창입니다. 근데 이 막대형 탄창을 만들어도 20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30발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탄알은 직선 방향으로 나란히 놓으면 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형 탄창에 탄알을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치 독일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탄창을 꼭 직선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만든 총이 STG-44라는 소총이었습니다. 기존의 탄알수 문제를 확 개선해버렸죠. 그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탄알을 나란히 놓으면 휘니까 그에 맞게 탄창도 휘게 만들었죠. 이 탄창을 목선형 탄창이라고도 하는데 바나나 탄창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에 20발밖에 안 들어가던 탄창에 30발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돌격소총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고 정말로 완성도 좋은 총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이 소총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어? 이렇게 탄창 만들면 되잖아? 결국 미국과 소련이 비슷한 형태의 탄창을 개발하게 되고 이 탄창이 유행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히 아는 탄창의 규격이 됩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